준비해놓은 커피를 내리고 지금 오늘 딜런이 장을 보러 갈 건데 먹을 게 없어서 대충 준비를 할 겁니다. 우유, 필라델피아 치즈크림, 웰치즈 잼. 어지럽지만 오늘은 어차피 날씨도 별로 안 좋고 해서 그냥 깔끔한 올블랙으로 입고 갈 겁니다. 그래도 오피스가 한 번씩 되게 추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깔끔한 화이트 셔츠 들고 아직 10분 정도 여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회사를 가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Actually, I'm not usually print email, so, but, okay, just a minute. No, over there, yeah. Thanks.
Yep. Okay. I will check. Yep. Just a moment. 아니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컴퓨터 세팅이 뭐가 자꾸 안 돼요. 제가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 게 한 5개 정도가 되는데 그게 다 막 됐다 안 됐다 하니까 일 속도가 진척이 안 돼가지고 더군다나 IT팀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은 그냥 바로 제 자리에 와서 해주면 되는 것들인데 그게 집에서 일하면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원격으로 하는데 뭔가 원격으로 해도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찌어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일을 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비가 오고 나서는 다시 조금 개였다 그래야 되나? 하늘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계속 집에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먹고 있거든요. 근데 씨앗이 계속 나오는데 이 씨앗을 못 버리겠어요. 키워놓으면 이렇게 성장할 거를 아니까 왠지 씨앗을 그냥 버리면은 애들을 뭔가 죽이는 느낌 같은 그런 길티함이 생겨가지고 얘네를 계속 발화시키고 있는데 이게 여기가 다 이렇게 제가 키우는 식물들로 돼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레몬 잘 크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레모네이드를 만들고 심은 씨앗이 이만큼이나 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진짜 몬스테라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 몬스터 이렇게. 아니 애들이 너무 일단 빨리 자라고 지금 한 화분을 샀는데 하나, 둘, 여기 셋, 얘네들 셋, 그리고 여기 얘 넷, 얘도 애기 잎들끼리 모아져 있어. 요 정도. 그리고 여기 다섯, 여기 여섯. 얘 하나를 방에서 키워야겠다. 좀 시원하게. 얘를. 얘 하나는 일단 침실에서 한번 키워봐야겠어요. 좀 시원시원하게. 너무 거실에 다 있으니까 좀 답답해 보이는 것 같아서 하나는 이렇게 침실에.
지금은 몇 시지? 진짜 요즘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고, 아, 지금 이제 출근한 지 약 3주 정도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똑같은 패션 인더스트리라고는 하지만 되게 많이 달라요. 프로세스가. 일하는 프로세스도 다르고, 더군다나 일할 때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제 24시간을 통틀어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바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유튜브 편집을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유튜브 편집 방식이 1시간, 2시간 만에 편집이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고 편집을 하면 그렇게 해서도 업로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평생 기록에 남는 거고 내가 오래도록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자꾸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더군다나 저는 디자이너라는 직업병이 있어서 그냥 편집해서 올린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제 머릿속에 아예 탑재가 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좀더 편집 시간이 더 할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백그라운드 뮤직 하나 넣는 것도 진짜 몇 날 며칠 리서치해서 그 음악을 작업한 아티스트분한테 연락드려가지고 노래를 좀 사용해도 되겠는지 여쭤보고, 예전에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때보다는 이제 편집이라는 것도 감을 잡아가기 시작했고, 어떻게 더 구상을 하면은 이 영상미가 좋을지도 막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하게 되는 법이 없어요. 어떤 앵글에서 어떤 구도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정도 채광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제일 최적이고, 그렇게 나노 단위로 스케줄을 짜다 보니까 영상을 촬영 한번 하는 데만 해도 일단은 진이 빠져요.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무편집, 지금 업데이트하는 이것처럼 좀 어느 정도 컷 편집만 해서 편한 마음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져요. 아, 회사에서 자꾸 이분에 여튼 그렇게 편집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전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영어 공부 그거 출퇴근할 때 하지 뭐. 근데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좀 멍 때려줘야 돼요.
아, 이번에 이 영상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만큼 촬영을 해야지 편집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야 언제까지 업데이트 할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엄청 막 회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라도 좀 멍때리고 쉬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와서는 되지가 않아요. 바로 이제 업무 환경에 놓여 있으면 저는 또 막 뭘 하려고 들기 때문에 이 TTC 타고 오는 퇴근길 그리고 출근길에서 많은 좀 노래도 안 듣고 그냥 되게 멍 때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잠깐 쉬어줘야 그 텀에 에너지를 좀 보충해서 집에 가면은 또 밥 먹으면서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여튼 제가 먼슬리 계획을 좀 짰어요. 유튜브 업데이트 할 거.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은 4주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첫째 주는 그냥 일하는 브이로그. 되게 편집 없이 조금 더 리얼리티하게 저도 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업데이트하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그 달의 룩북.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그냥 편안한 그냥 일상 브이로그. 원래 제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이제 스터디 윗미를 찍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든 아니면 뭐 점심이 됐든 카메라를 켜놓고 약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영상을 찍으면서 공부하는 시간에 대한 약속을 스스로 하면 좀 지켜질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계속 제 채널을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함께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스터디 윗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제가 공부하는 모습만 담길 거예요. 이거는 저만의 챌린지 같은 그런 영상이 될 거니까 하여튼 자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고 싶었어요. 다들 고단한 하루였을 텐데 수고가 많으셨고 저는 그러면 이만 자러 가요. 맥주 따는 소리 들렸는데 사실 저도 저기 맥주가 있기는 해요. 그때 거의 다 마셔가서 여튼 그러면 고단한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저도 이만 자러 가겠습니다. 이거 살짝 비밀인데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는 습관을 들이려고 지금 노력을 해볼 거거든요.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여튼 그것도 영상에 담을 수 있으면 담으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그럼 진짜 저는 갈게요.